최소한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같이 작업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양을 빨리 해칠 수가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인원을 한 사람이 덜 쓸 수도 있고 재활용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불안한 거는 밟다가 이제 좀 중심을 잃는다고 하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게 제일 불안하죠.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마침 늦게까지 작업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밟는 횟수가 많아지죠. 원래 차 안에 후방 카메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. 후진할 때 좀 불안하고. 이걸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? 아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레기는 나오니까요. 최고 힘든 게 이 손가락 시리는 거. 방법이 없어. 다른 데는 옷 한 번 더 입고 뭐 이렇게 조끼 같은 거, 방위 조끼 같은 거도 입고 그러면 되는데 손가락만큼은 답이 없어요. 어디서 쉬세요? 쉴 데가 없어. 여러 데 앉아 있는 거라니까 바람 안 부는데. 이 회사 들어가 가지고 저녁을 먹은 계획이 별로 없어요. 한 시간 뭐 밥 먹고 쉬라고 얘기는 하는데 밥 안 먹고 일해도 9시간 풀로 채우는 거죠. 보람이요? 보람 같은 건 없고 보람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자고 먹고 자기 바쁘고. 월급도 올라가고 작업량도 줄고 공휴일 날 제대로 쉰다면은 그때는 뭐 보람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.